별로 바뀐 것도 없네. AMD가 적용될 것으로 메인 카메라 화소가 5000만 화소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힌트에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럼 프레임에 티타늄 소재를 적용할 것이라. 다시 보니 섬녀같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현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 이벤트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갤럭시 이벤트 소식입니다. IT 매체 샌모바일에 따르면 갤럭시 파리 언팩 행사가 7월 10일쯤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파리 올림픽 개최 시기와 이 갤럭시 언팩 시기가 좀 겹칠 우려가 있어서 아예 좀 더 앞당겨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후원사고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또 파리라서 파리에서 삼성전자가 여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하는 게 완벽한 타이밍과 어떤 장소의 조합 이런 것으로 보인다고 또 여러 외신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삼성전자가 샹젤리제 1, 2호 쇼케이스 전용 공간을 오픈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에 보이는 이런 화려한 공간을 또 오픈한다고 해요. 10월 31일까지 쭉 운영된다고 하니까 이 시기에 이제 파리 여행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해서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폴드 6와 플립 6가 어떻게 나올지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폴드 6부터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렛츠고! 이번에 갤럭시 Z 폴드 6는 뭐 기존에 여러 가지 유출 정보들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본 갤럭시 Z 폴드 6 말고도 보급형과 울트라형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쯤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요. 갤럭시 Z 폴드 6 보급형은 출시 계획이 재검토될 예정이라고 해요. 갤럭시 폴드가 유일하게 좀 차별점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게 S펜의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S펜을 빼고 오히려 중국산 폴더블보다 더 무겁고 더 두껍다면 오히려 갤럭시 Z 폴드가 중국산 폴더블 스마트폰에 비해서 더 훌륭한 기술력을 선보인다라는 그 이미지를 방해할 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이런 마케팅의 모순이 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런 컨셉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보급형 폴드 출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급형 말고 오히려 더 높은 사양의 울트라 모델이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일단 울트라 모델은 국내 모델명만 확인되고 있어서 아마도 출시가 된다면 국내 한정으로만 출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정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는 보급형이나 울트라가 아니라 기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갤럭시 Z 폴드 6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께는 이번에 11mm 혹은 12.1mm로 예상 중인데요. 전작이 13.4mm였어요. 그래서 전작보다는 확실히 1mm에서 2mm 정도 더 얇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게도 더 가벼워질 전망인데요. 전작이 253g이었어요. 이번에는 239g으로 확실히 더 가벼워질 것으로 보이고요. 얼마 전에 울트라 리뷰를 또 올려드렸잖아요. 내구성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냥 생폰으로 제가 가지고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S24 울트라가 232g이었어요. 폴드가 사실 이 무게로 나온다고 한다면 케이스 없이 사용해도 정말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폴드가 울트라랑 비슷한 무게로 나온다고 한다면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는 만족스럽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출 정보에 따르면 폴드6는 내구성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프레임에 티타늄 소재를 적용할 것이란 정보도 있고요. 내부 디스플레이에는 기존 30마이크로미터보다 더 두꺼운 50마이크로미터 두께의 UTG 소재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 내구성도 강화하고 접히는 부분 주름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예측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은 확실히 옆모습을 봤을 때 13.4mm인 전작에 비해 11mm로 나온다면 더 예쁘고 얇아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더 얇고 화면 비율도 달라진 갤럭시 Z 폴드 6 렌더링 사진이 한번 떠돌았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가로 너비가 좀 되게 넓어 보여요. 기존 폴드5 때에 비해서. 하지만 요거보다는 최근에 또 새롭게 CAD 렌더링 사진이 나왔거든요. 요게 이제 이번 진짜 폴드6랑 더 가까운 모습으로 예상이 되는데 확실히 가로 너비가 조금 덜 넓은 모습이고 5보다는 좀 더 넓어진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특징적인 게 모서리와 가장자리 부분이 좀 더 날카로운
새로우면서 좀 납작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직사각형에 가까워진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쇼핑몰들에서 나오고 있는 서드파티 케이스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두께도 조금 더 얇아지고 전체적으로 모서리 부분도 더 각진 모습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갤럭시 폴드 색상으로는 다크블루, 라이트 핑크, 실버, 크래프트 블랙, 화이트 색상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크블루는 네이비, 실버는 실버 섀도우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것 같고 크래프트 블랙과 화이트는 한정 컬러로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디스플레이 사진을 좀 보시면 확실히 전작과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폴드5에 비해서 가로가 2.8mm 정도 더 넓어지고 세로 길이도 베젤이 줄어들면서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전체적인 모양을 좀 보시면 왼쪽이 확실히 더 바타입 스마트폰에 가까워지지 않았나요? 전작 폴드5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화면이 막 넓고 직사각형에 가까워졌다고 해도 일반 바타입 스마트폰보다는 확실히 좀 얇고 뭔가 좀 길쭉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폴드6에서는 일반적인 바타입 스마트폰에 더 가까워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부분도 보시면 폴드5에서는 이렇게 막 둥글둥글하게 깎여있는 모습인데 폴드6에서는 좀 더 가장자리 부분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더 시원시원하게 화면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말고 힌지도 변경이 있습니다. 플립과 폴드 모두 힌지에 변경이 있는데요. 기존 스마트폰 기술은 양쪽 끝을 접는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힌지가 양쪽 끝에 달려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갤럭시 Z 플립 6와 Z 폴드 6에서는 이 힌지 회전하는 부분을 디스플레이 양옆이 아닌 디스플레이 한 가운데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베젤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를 더 넓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접이식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특허를 올해 3월에 등록했다고 하는데요. 폴드와 플립 둘 다 이 기술이 적용된다면 베젤이 거의 사라지고 더 넓은 화면으로 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술이 다음 시리즈인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에 적용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카메라도 이제 변경이 있는데요. 메인 카메라가 이번에 2억 화소가 들어갈 것이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작년 23 울트라 때부터 이미 2억 화소 카메라가 적용이 됐음에도 폴드 시리즈에서는 작년 폴드5의 메인 카메라 스펙이 아직 5천만 화소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제일 최상위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했는데 뭔가 카메라가 아쉬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에는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어쩌면은 울트라 모델이 나온다면 폴드 6 울트라 모델에만 2억 화소 카메라가 채택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히 울트라급 카메라가 폴드 시리즈에 들어간다면 경쟁력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칩셋은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 12GB 램, 최소 256GB 용량을 넣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폴드 정도면은 일단 최소 512 넣고 그다음 옵션으로 1테라 넣고 그다음에 뭐 닷컴 한정 모델로 뭐 2테라씩 이렇게 넣어준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1테라 모델을 사기 위해서 삼성 닷컴에서 기다렸다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폴드6와 폴드5가 동일하게 4400mAh 그리고 최대 25W 충전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칭찬했던 S24 울트라가 지금 배터리 용량이 5000mAh예요. 하루 종일 써도 넉넉합니다. 아무래도 뭐 폴드는 첫 번째 목표가 두께 줄이고 무게 줄이는 거다 보니까 배터리를 막 울트라급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배터리 용량은 동일하게 들어갈 거라고 해요. 다만 이제 제품 내부에 배터리 사용 관련한 AI가 적용이 되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갤럭시 Z 플립 6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외관부터 좀 살펴볼게요. 사실 플립은 제일 중요한 게 디자인이잖아요. 전작보다 더 뭔가 평평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측면도 아주 평평하게 싹 깎여있는 모습이고 진짜 완전히 깻잎통 디자인으로 간 모습이에요. C타입 포트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그리고 측면 부분에는 전원 버튼 겸 지문 인식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늘 그래왔듯이 같은 위치에 들어가 있고요. 갤럭시 Z 플립 5와 비교했을 때는 측면이 좀 더 평평해졌고요. 펼쳤을 때 예상 두께는 오히려 0.5mm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배터리 크기가 커지면서 플립은 두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접었을 때는 1mm가 더 늘어난다고 치면은 좀 확실히 아쉽기는 하지만 배터리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반갑긴 해요. 배터리 용량이 300mAh 정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꼭 두께를 늘려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갤럭시 플립 색상은 라이트 블루, 라이트 그린, 실버, 옐로우, 크래프티드 블랙, 피치, 화이트 이렇게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이트 그린은 민트, 실버는 실버 섀도우라는 명칭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피치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Z 플립 4 때 나온 핑크 골드 색상이 생각나는 그런 피치 톤이 아닐까 싶어요. 올해의 팬톤 색이 또 피치 퍼즈라는 약간 피치 핑크 컬러가 있거든요. 이런 살구 색상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플립 6도 크래프트 블랙과 피치 화이트는 한정 컬러로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립 6도 힌지에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자리 부분에 들어가는 힌지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가운데 부분에 접히는 부분을 넣어서 베젤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폴더블 폰을 접을 때 회전하는 힌지 부분이 양옆에 배치되어 있을 베젤 영역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해서 화면의 크기를 최대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디스플레이도 한 명 살펴볼게요. 내부 디스플레이 렌더링 사진을 보면 Z 플립 6도 내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6.7인치 그리고 중앙 펀치홀 카메라 베젤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감 해가지고 전작하고 내부 화면 모습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요. 커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플립4에서 플립5로 넘어갈 때 1.9인치에서 3.4인치로 엄청 커졌잖아요. 근데 이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가 6에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전작 5와 똑같이 3.4인치 크기 폴더형 디스플레이로 나올 예정이고요. Z 플립6에서는 디스플레이가 더 커진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에도 AOD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커버 디스플레이에 120Hz 화면 주사율이 적용될 것이라는 루머도 있는데요. 커버 디스플레이에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플립 커버 화면에 120Hz? 다소 과해 보이지만 Always On 디스플레이 적용을 위해서 저주사율과 고주사율을 모두 표시하는 LTPO 소재를 넣으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주사율 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 하게 되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카메라 관련 소식입니다. 전작 5와 비교해보면 6에서는 카메라 렌즈 크기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조금 이제 커다란 요 두 개의 눈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카메라가 커지는 것은 디자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카메라 화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도 플립5 쓰면서 카메라가 제일 아쉬웠거든요. 센모바일에 따르면 메인 카메라 화소가 5천만 화소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작 플립5는 1200만 화소였어요. 1200만 화소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왜 쓰냐? 예쁘니까. 예쁜데 이제 5000만 화소까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메인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듀얼 카메라 구성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칩셋은 전작 플립5 때는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됐는데 이번에 플립6는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폴드6와 동일한 칩셋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모델 기준으로 S24에서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 들어가고 일반 플러스에는 또 엑시노스가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플립6도 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엑시노스나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3가 들어가는 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램도 12기가로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플립5 때도 8기가 램을 탑재했기 때문에 플립6에서 과연 12기가를 넣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IT 블로거 란즈크에 따르면 갤럭시 S24 시리즈처럼 칩셋이 지역별로 이렇게 이원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추가적으로 기본 제공 모델은 8GB 램에 256GB 용량을 넣고 12GB 램 옵션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던 걸로 봐서 용량이 늘어나면 12GB 램으로 옵션이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란즈크님이 같이 올리신 긱벤치 점수를 보시면은 일단 15,050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연초에는 플립6에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정보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이제 좀 실망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요 점수로 봤을 때는 확실히 3세대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램은 8기가 들어갈 것 같네요. 소프트웨어에서는 또 AI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플립 5에도 새로운 갤럭시 AI 기능들을 또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플립 6에도 안드로이드 14와 원 UI 6.1.1 버전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mAh 정도 늘어난 4000mAh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플립 시리즈들은 예전부터 배터리 사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점점 많이 좋아져 오고 있기는 해요. 진짜 한 플립 3? 막 이때까지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날아가지고 그게 정말 영린이었거든요. 다음번에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보급형에 대한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FE가 붙은 플립 6 FE, 폴드 6 FE 뭐 이런 보급형이 나올 거라는 뉴스도 있던데 칩셋과 램에서 급을 나눠가지고 조금 너프된 버전의 폴드와 플립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한 생각은 진짜 갤럭시 팬들은 FE 안 씁니다. FE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이런 거 만들 바에는 차라리 울트라 좀 작은 버전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그냥 제대로 더 좋은 거 만들어주세요. FE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손나 다카나 팬 에디션이라면서 팬들의 마음도 몰라주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플립6와 폴드6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폴드는 화면 비율이나 뭐 카메라나 두께 무게 줄어드는 거 폴드5 때 좀 이미 더 완성도를 높여놨는데 여기서 조금 더 다듬고 깎은 그런 모습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플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작하고 외부적인 변화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힌지의 내구성이나 카메라 화질 그리고 배터리 타임 이런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플립5를 쓰면서 어느 정도 만족했지만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런 소소한 부분들 배터리 타임 늘어나고 뭐 카메라 화질 더 좋아지고 스피커가 더 좋아진다면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에 좀 욕심이 날 것 같아요. 그만큼 플립5는 조금 좋으면서도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여럿 있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데 힘을 쓰는 이번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플립5를 다시 좀 써보고 있거든요. 다시 쓰고 있는데 이게 울트라 쓰다가 플립을 쓰니까 확실히 역체감이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울트라가 확실히 무겁긴 해도 진짜 다시 보니 선녀더라. 정말 울트라는 울트라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플립5도 제가 자세한 리뷰 조만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